주차장은 들어갈 때 입구에 버튼을 누르면 이런 거를 줘요. 이런 걸 주고 이제 다시 나갈 때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얼마 내라 돈이 나오고 돈을 넣으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다시 이런 걸 줍니다. 이걸 들고 다시 나갈 때 저기다 넣으면 돼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 주차장에 왔고요. 어우, 햇볕이 뜨겁네요. 지금 기온이, 와, 오랜만에 시내 차 타고 나온 건 처음이네요. 차를 주차한 건 처음이에요. 곳곳이 예쁘죠? 미세먼지가 없어서 정말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물도 하나하나 예술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나? 그래피티? 모르겠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제가 약속한 장소네요. 아리스톤 레스토랑. 30분은 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액션캠을 자주 쓰는데요, 삼각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고릴라 포드. 이렇게 찍어도 재밌겠다. 뒷배경도 보이고, 그쵸? 네. 아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바로 이 고릴라 포드입니다. 조그만한 조비에서 만든 건데, 조그만한 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만큼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에다 단 거는 바람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 거예요. 이게 있으면 풍절음이라고 하나요? 그게 안 들려요, 잘. 좋습니다, 아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볼까요? 네, 댓글을 보면 봄튜브, 이분도 유튜버 하시는 분 같은데, 핫도그 한국에선 디저트식으로 먹어서 설탕 뿌려 먹는 게 신기할 텐데.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 저희는 빵을 디저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빵이 많고 짠 빵은 없죠. 소금에 절여 있는 빵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서양은 빵이 밥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프레츠린데, 그게 프레츠 빵에 소금, 굵은 소금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짬빵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게 유럽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맛이 다 강해요. 짜거나 달거나. 나이스가이님이, 어이, 프사가 나이스하시네요. 나이스가이님께서 10개 정도 영상을 보셨다고 해요. 와, 구독하시고 하나씩 다 챙겨보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잠깐 읽어봤는데 종종 읽어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캡틴니모님께서, 소떡은 하나씩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반절반절씩 소떡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먹어봐야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근데 전 힘이 납니다. 제가 가끔씩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요즘 도전을 하고 있고, 뭐 컨텐츠도 없고 그러지만 사소한 이야기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제가 듣고 제 이야기도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혼자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운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 외로움도 달래고, 한국 사람들과 항상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아마 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라이브 생방송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시려면 구독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알람 버튼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알람 버튼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림을 받아서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였을까요? 뭔가 저기서 떨어져 나온 건가? 아니면 예전엔 여기가 도로가 아니었겠죠. 여기가 다 정원이었을 텐데, 성 같으니까. 성이고 이게 다 정원이면 여기에는 정원을 꾸며놓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 유럽은 봄에 보면 신기합니다. 정말 옛날 건물을
현대와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아름답게 지내니까 말이죠. 근데 또 한국에 한국만의 멋이 있어요. 한국도 요즘 한옥 열풍이 있어서 저의 고향인 전주에는 전라북도 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한옥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뻐서 나중에 네, 전주 놀러가면 한옥마을만 가지 마시고 전북대학교도 한번 가보세요. 아, 날씨 정말 좋다. 블로그를 찍다 보면 저의 스타일은 매일매일 아주 사소사소한 일상들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찍다가 보면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액션캠처럼 손바닥보다 작은 카메라로 아주 포터블하게 휴대성이 좋게 갖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다른 유튜버들의 그런 시네마틱, 영화적인 하이 퀄리티 영상을 보면 곧바로 마음이 바뀌죠. 아, 역시 영상은 예뻐야 된다. 뒷배경도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뿜이 오는 거죠. 뿜이. 장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근데 사실상 편집하기 좋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는 그런 영상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카메라로 찍은 소소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시네마틱한 비주얼 바이브, 미적인 영상을 원한다면 그 카메라, 좋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맞지만 그냥 일상적인 영상, 뭐 별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조그마한 카메라로 찍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여기 처음 오시죠, 그죠? 네. 처음 왔죠. 아, 남들이 여기 그래도 한 그 7, 8, 10여 안에 들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 아리스톤. 예. 의미가 있나요, 아리스톤? 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톤. 아따 선생님, 너 좀 아리스톤? The best 하세요. 주고. 오케이, 들으시죠. 아직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올라가도 되죠? 아, 당연하죠. 네, 아직 3만 명이 넘는 고생이신데 네, 당연히 저야 욕하기죠.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그러니까 이 빵에다가 이런 걸 적당히 그냥 발라 먹는 거죠. 네. 뭐 잘 그렇죠 뭐. 네. 하시는 유튜브는 종종 보고 있어요. 당연히 다는 보았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채널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채널이에요? 아, 저랑 얘기하면 투자 쪽, 주식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건 기량 투자 한마디로. 우리는 보통 주식을 살 때 감으로 사거나 아니면 저기 조퇴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전부 다 수치화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화로 이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 구독자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